예, 제주 4.3 역사 왜곡에 대한 법률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안 도의회에서 발의됐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을 지금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 4.3 왜곡 행위와 관련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내셨습니까? 이번 조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좀 법률적 대응을 할 때 예. 이제 행정에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또 소송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3 역사 왜곡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예. 이런 행재정적 지원들 그리고 뭐 실태조사 모니터링 사업, 신고센터 운영 등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소송의 주체가 될 때 이걸 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는 건가요? 우리 이 앞전에 예. 태영호 국회의원 관련해서 지금 유족회에서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행재정적 지원을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소송 이런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뒷받침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막을 수 있는 조례는 아니지만 그 만약에 네.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사후적인 이 소송 지원 측면에서는 사후적인데 예, 예. 이 조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네. 사전에. 이제 막자는 내용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네, 조례까지 맞습니다. 좀 만들어지는 건데, 네. 사실 그 지난 추념식 앞두고도 뭐 여러 왜곡과 폄훼의 현수막이 게시가 되면서 좀 사건,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한다, 만약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되는 거겠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번 조례 준비하면서 이 주안점을 어디에 뒀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예. 사장님께서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 왜곡 폄훼가 발생하면 대응한다가 아니고요. 네.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예 이제 시도조차 못하게 예. 하자. 그래서 이번 조례가 이런 단 한 번의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본보기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태영호 국회의원 이 발언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민간단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처럼 행정에서도 좀 그 뜻을 같이 하고 소송 비용이나 또 법률 자문단까지 구성해서 지원할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가. 예. 예, 그리고 그 추념식 요번에 지난 4.3 추념식 전에 이제 그 게재된 역사이고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에도 이걸 갖고서 정당 현수막이냐 또는 불법 현수막이냐 해서 법적 네. 해석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게 상시적으로 법률 자문단을 또 구성하고 운영하게 한다면 예. 우리가 보다 빠르게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고발당하기도 했었잖아요.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가 긴급 현안보고를 열어서 예. 이제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네. 그리고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그 법률 지원 외에도 예방을 위한 지원과 운영에 대한 내용, 아까 그 모니터링 네. 사업도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자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 우리가 역사 왜곡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나 이런 국회의원 발언 등은 예. 이게 공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금방 눈에 띕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접하는 유튜브 그리고 SNS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4.3 역사 왜곡 행위가 이루어지는지는 좀 잘 알 수 없거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왜곡 행위 등에 대해서 좀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또 그러면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수행하는 신고센터를 4.3 평화재단에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한데요. 예. 이 어떤 것이 역사 왜곡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이렇게 내용들을 구성했습니다. 예.
글쎄, 최근에 그 역사 왜곡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종종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혹시 그 이런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다른 지역에도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이 조례를 통해서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최초로 제정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조례 준비하면서 광주 예. 5.18 관련 사례 조사를 다녀왔거든요. 예. 그래서 광주를 봤는데, 광주는 5.18 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사업 등을 추진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제가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요번 4.3 역사왜곡 행위 대응에 관한 이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 저는 큰 보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던 조례안이다라는 말씀이고, 생각해보니까 5.18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 왜곡을 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좀 들어가 있는데, 네. 사실 4.3도 4.3특별법에 이 부분을 좀 반영하자. 얼마 전에 그 태영호 의원 그 네. 발언과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법률적인 제정은 좀 어려운 모양이군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송재호 의원님께서가 이제 개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제 아직 논의가 이제 그 이후에는 진척이 없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나 저희 의회나 이제 또 유족분들이 또더 힘을 모아서 예. 이게 빨리 이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발의된 지는 꽤 됐는데, 이 네, 논의가 잘안 되는 맞습니다. 것이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를 하더라도, 네. 잘못하면은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그 부분에선 뭐 한동호 장관이 이제 와서 예. 언급한 부분도 있었긴 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주의 4.3 이런 아픈 역사,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생각한다면 예.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이건 이제 처벌 조항은 아니니까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도의회에서는 그 의원분들께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셨습니까? 어떤가요? 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제 공동 발의자 의원님들을 이렇게 서명을 받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서 또 호응해 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달 서울에서 4.3 왜곡 그리고 역사 부정과의 전쟁이란 타이틀로 4.3 역사 콘서트가 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범국민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꽤좀 알려진 분들께서 전우영 그 씨라던가 네. 좀 많이 알려주신 분들께서 나와서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 네. 태영호 의원의 발언, 또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뭐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있었던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었는데, 네. 혹시 의원님도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때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도 사실 이 부분이 논의가 좀 되는 부분들이었던 거잖아요. 이런 좀 네. 분위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우선 이거를 좀 사상과 한정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 이 사상은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발간된 진상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상 보고서의 내용과 다른 이 틀린 내용을 알리는 것은 저는 명백한 왜곡 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이번 조례를 준비한 것이고요. 예. 그 외에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수대의 평가는 딱 하나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평가는 각자의 몫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런 수대의 평가가 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고 또 의도적으로 이념으로 막 문제화하는 거는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태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사회 이런 각계의 토론, 뭐 예. 논의, 저는 이거는 충분히 언제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역사와 관련된 논란이 일어날 때는 단한 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뭐랄까요? 우리 사회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좀 일어나는 네. 그런 일들을 좀볼 수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된 김에 4.3 평화재단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좀 부담스러우시죠? 내용은. 아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도 의원들께서도 이게 좀 워낙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얘기는 들어서, 제주도가 도의회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사장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갖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큰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 수정돼서 도의회에 제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정한 내용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지금 현재 운영되는 제도, 그러니까 재단 정관하고 그다음에 당초 도가 제출한 입법 예고안 그리고 최종 제출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사장의 경우에는 현재 비상근인 것을 상근으로 바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장 임명 방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을 입법 예고안에서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최종 조례 제출안에서는 이사회가 도지사에게 임명 전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선임직 이사와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한 것을 입법 예고안에서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최종 개정안에는 이사장 임명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최종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 걱정하는 측,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게 잘못하면은 도지사의 임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선평화재단이 뭐 도지사는 이제 계속 선출직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바뀔 때마다 휘둘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관련해서 이제 그 지금 뭐 고이범 이사장도 사퇴를 했고 그 뒤에도 직무대행도 사퇴를 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진행돼 왔습니다만 이제 공이 의회로 넘어가게 돼서 의회 내에서 의원분들께서는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할까 분위기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게 생각해 보면 이사회 입장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이 좀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아까 선임하던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이 도지사 임명이나 이사장 임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다만 이번에 이제 최종 제출된 개정안은 나름 반대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마음대로 한다고 할 만큼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 마지막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이제 조례를 심사할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이번에 비공개 간담회도 이제 개최하면서 좀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례 심사는 이제 결국은 의회 목 아닙니까? 해서 그 책임을 어떻게 다할 방법들에 대해서 솔직히 고민이 깊습니다. 도정 차원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좀 후퇴한 안을 제출한 것이다.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제출했다고 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또 재단 이사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러니까 좀 수정이 된 것은 맞지만 그 이사회에서 의견을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정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국회 청문회랑 비슷한 거 아니냐. 아무리 청문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해도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버리면 그만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게 글쎄요 좀 눈가림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제는 제가 뭐 입장을 뭐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 말해 이제 아까 도지사가 마음대로 한다고 할 만큼은 아니다. 나름 반대 의견도 수렴했고 좀 중재안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결국 최종안도 저는 조례가 제출되기 전에 좀 다시 한번 좀 소통이 되길 바랬는데 결국 또 합의 없이 조례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최종안도. 저는 이거는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어쨌든 도는 이제 중재안을 낸 건데, 저는 이사장 이 임명 부분이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저는 재단 이사회에 좀 양보가 필요하지 않냐. 도가 좀 여러 의견 수렴해서 사실상 좀 저는 양보했다고 양보했으니. 보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제 생각은 재단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고려한다면, 저는 이사장 상근이나
이 지사 임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도정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네네. 이게 비상근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 그리고 또 제주도의 출자 출연 기관이면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정에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으신 거군요. 네, 제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장입니다. 네. 처음으로 제가 입장을 오늘 밝히네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뭐 공개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근데 걱정은 사실 4.3 평화재단이 그 특수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많은 부분을 좀 일을,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잘 돼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도민 누구나 공감을 할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이 갈등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이걸 잘 봉합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거 사실상 합의는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좀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저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도의회 이제 올라왔고,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가 이거를 상정할지 말지도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상정을 하면 이게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는 중지하는 된 상황이고, 이 내용을 봤을 때, 근데 이 상황까지도 지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클 것 같습니다. 의원들께서 그래도 각자 기준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드러난 부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 조율되기를 바라는 건 아마 도민들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도민들에게 듭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좀 어려우신 일이겠지만 의회에서도 이 부분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님, 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고 나중에 조례안 심사가 다 되고 나면 그때 한번 다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한권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